어머 이게 뭐야? 라면 볶음밥. 라면 볶음밥이요? 네. 어머 되게 특이하다. 어머 뭐 진짜? 어 이거 뭐야? 우와 999. 와 제가 좋아하는 국물 떡볶이. 오. 이게 다 99 메뉴는 다 999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국물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. 바로 요걸 먹겠습니다. 어머 이게 뭐야? 라면 볶음밥. 라면 볶음밥이요? 네. 어머 되게 특이하다. 어머 뭐 진짜? 어 이거 뭐야? 되게 신기해. 어머. 이게 종류별로 나오는 거야. 야 이거 봐봐. 오. 이거 어때 메뉴로? 대박이다. 우와 대박이야. 볶음밥 기준입니다. 아 진짜요? 네, 우와 이게 예? 이 특이한 이게 라면 볶음밥이라는 걸 개발을 하셨대요. 야 대단하다. 우와. 4가지 농심. 아 이게 그래 새우탕 맛이 나는구나. 제가 이거 네 가지만 만들어. 완전 고소해요. 맛있다. 약간 매콤한데 고소하네요. 이게 라면 새우탕 라면밥이래요. 직접 개발하셨다는데. 오. 새우탕 안에 그 새우 분말의 그 맛도 약간 매콤하게 나면서 라면 맛도 함께 나면서 스프를 같이 넣나 봐요. 거기다가 또 계란, 뭐 김도 넣고 파도 넣고 아주 맛있어요. 고소해요. 우와 999. 와 제가 좋아하는 국물 떡볶이. 오 맛있겠다. 매운데 맛있죠. 엄청 매운데 엄청 맛있습니다. 우와 999. 와 대박.